저희 학당 공부는 이게 탑니다. 안으로 순수한 양심의 현존을 각성하고, 오롯이 일 없을 때는 항상 별일 없을 때는요,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자명찜찜을 따져야 할 일이 없을 때는 내려놓고 순수한 양심의 현존과 함께 해보세요. 그 이상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망상들의 놀이터가 되게 하지 마시고 그 순간 마음을 모아서 참나와 하나가 되어보세요. 그리고 이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이 에고의 세계에서 생각, 감정, 오감의 중생심의 마음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 할 때는 양심의 실천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자명하면 하고 찜찜하면 안 하는지. 여기서는 항상 가르쳐야 돼요. 자명함과 찜찜함과. 그래서 이거를 성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찰. 양심 성찰. 양심을 잘 성찰해서 자명한지 찜찜한지 성찰을 해서 양심을 구현하세요. 이 이상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갈 때. 양심의 입장과 함께 한다는 게 여러분 최고로 깨어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 중에 하나만 집착하시면 안 돼요. 난다 됐고 양심의 현존 속에서 양심 각성만을 이루겠다. 이건 안될 소리입니다. 왜? 여러분은 살아간다는 건 선택한다는 거고 처리하셔야 될 일들이 많아요. 양심을 이 땅에 구현하기 오신 거지 양심만 붙잡고 있으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고요함 속에서 어떤 양심과 단순히 하나 돼가지고 이 무아지경만 누리려고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생각, 감정, 오감 다 달고 나왔습니까? 잘 쓰라고 갖고 온 건데 잘 쓰는 것도 양심으로 한번 구현해 보셔야죠. 그래서 이두 가지 공부, 안팎의 공부. 몰입으로 치면 나에 대한 몰입, 대상에 대한 몰입. 제가 항상 이 몰입을, 안으로 몰입하는 걸 나에 대한 몰입. 밖으로 몰입하는 거냐. 특정 대상을 향한 몰입. 대상을 향한 몰입은 복잡해요. 나를 향한 몰입은 모든 생각을 비워버리면 돼요. 몰라, 괜찮아 하고 푹 쉬면. 몰라, 괜찮아 하고 뭐죠?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 판단 중지죠. 괜찮다고 하는 것도 판단 중지예요. 난 괜찮다 따라서 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판단 중지. 근원적으로는 둘다 판단 중지예요. 판단 중지에 들어가 버리시면 여러분 깨어납니다. 근데 현상 일처리란 거는 자명한 판단을 해야 될 것이죠. 판단 중지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자명한 판단을 해야죠. 선택을 해야 되니까 현상계산. 선택을 해야 될 자리에서 판단 중지로 계시면 선택이 됩니까? 그래서 이 항상 이 판단 중지는 삶의 기본으로서 흐르되 중요한 순간에 더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판단 중지를 하는 거지 진짜 판단 중지 상태로 살아가신다는 거는 옳지 않죠. 그러니까 무아지경만 꿈꾸지 마시고 대상에 몰입해야 되는데 대상에 대한 몰입은요 훨씬 복잡해요. 제가 글을 쓴다. 그럼 글을 쓰는 것 자체에 몰입을 해야 됩니다. 첫째. 대상에 대한 몰입이라고 하는 건요. 이 산다는 거는 복잡해요. 살아가는 이 삶의 각 모습에 집중해야 돼요. 몰입해야 돼요. 그때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에 몰입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단순히 거기에만 몰입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몰입 사고가 돌아가야죠. 뭘 사고하죠? 내가 처리하는 생각이나 감정, 행동이 자명함과 찜찜함인 걸 끝없이 사고하면서 몰입사고를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몰입해가는 겁니다. 현상이. 즉 대상에 집중한다는 것에 훨씬 많은 게 들어있어요. 정신이 다른 데를 못 가고 그 대상에 향하게 한다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 대상을 올바르게 처리해 나간다. 거기에 몰입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결국 올바른 처리는 양심에 깨어 있어야죠. 결국 우리는 대상에도 몰입하지만 양심에도 여전히 몰입하고 있으면서 즉, 양심의 어떤 그 산매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양심의 올바른 뜻을 잘 읽어내면서 양심의 실천에 몰입해 가는 거예요. 양심의 각성에만 몰입하면요, 나에 대한 몰입. 양심의 실천에 몰입하면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몰입. 이해되시죠? 또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몰입함으로써 이 대상을 올바르게 처리해 내는 겁니다. 단순히 그 세상과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세상에 대한 처리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산다는 거죠. 여기에 포괄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정신이 다른 데못 가고 공부로 가게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공부로만 가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에 공부에 둔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빨리 판단해야 돼요. 자명한 거, 찜찜한 거, 자명한 거, 찜찜한 거. 뭐가 양심의 뜻에 맞는지. 즉, 양심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대상에 몰입한 거지, 단순히 대상에만 몰입한 게 아니라고요. 복잡하죠. 산다는 건 이래요. 산다는 건 한쪽으로는 양심 눈치 봐야 되고, 한쪽으로는 그 대상의 마음을 모아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이건 쉬워요, 상대적으로. 모든 걸 몰라 해버리면 들어가죠. 사람들이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이것만 하려고 그래요. 영성 공부하러 오셔서 이것만 하려고 그래요. 편하거든요, 모든 걸. 고민이 있던 거다 모른다 하고 판단 중지에 들어가면 편하거든요. 자, 좀 쉬셨으면, 이제 충전됐으면, 이제 이거 하셔야지. 자, 여기 오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고민의 마음을 몰입하시고, 한편으로는, 보세요.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대상에 몰입하고, 한편으로는 양심의 뜻에 몰입을 해서, 자명하다고 하는지, 거기서 찜찜하다고 하는지 읽어내서 그걸로 그 대상을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끝나요, 게임이. 이해되시죠? 이게 카르마 경영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깨어서 산다는 게 그대로 수행이에요. 창당? 엄청난 수행이죠. 깨어서 매 순간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판단해요. 한번 잘못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있습니다. 우리 학당에서도 정무도 지도하는데 무도에서 중요한 게 서기. 한번 잘못 발 디디면 이거 회복 불능입니다. 싸우다가 발 하나가 엉뚱한데 디뎌지면 끝나요. 이게 뺄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선택을 한번 해버리면 다시 좀 무르자고 하기 힘든 상황이 있죠.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냥 무심결에 움직이지 마시고 깨워서 성찰을. 근데 매사를 이렇게 못 해요. 여러분 역량껏. 그래도 역량되는 한에는요, 마음 모아서 양심 성찰하고 움직이세요.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일이죠. 매사에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사람이요, 그렇게는 힘들고 자기 역량껏 그래도 더큰 고민이라도 꼭 성찰하시고 자잘한 것보다는 더큰 거. 여력이 되시면 자잘한 거 가지고도 또 실험을 많이 해보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실험해보기는 작은 사건이 좋고 영향력이 크기는 큰 사건이 크니까 평소에 자잘한 거로 많이 실험하시다가 큰거 왔을 때는 반드시 양심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자잘한 거좀 놓쳐도 되는데 큰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삶을 관리해 가시라는 겁니다. 이게 예전 선비들 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다른 공부 하나도 없어요. 그 공부란 게 결국 뭔데요? 보세요. 마음이 잡념의 놀이터가 되지 않게, 즉 찜찜하지 않게 양심에 온전히 몰입시키겠다. 그 순간 제일 자명한 공부죠. 일 없을 때 제일 자명한 방식이죠. 당장 판단하고 처리할 일이 없으니 나는 잡념에 빠져있기보다 양심에 몰입하겠다. 잡념에 몰입하기보다 양심에 몰입하겠다. 이걸 결정하시는 거고. 자,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니 욕심에 몰입하기보다 양심에 몰입해서 자명하게 처리하겠다. 그쵸? 이 느낌 오세요? 공부라는 거는 매 순간 찜찜한 걸 버리고 자명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홍익당의 정책이 뭐냐 궁금해 하시는데 간단해요. 찜찜한 것을 자명하게 바꿔놓겠습니다. 여력 되는 대로, 역량이 허락하는 한. 복지는 어떻게 합니까? 찜찜한 복지를 자명한 복지로.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찜찜한 교육을 자명한 교육으로. 그렇죠? 법은요? 찜찜한 법들을 자명한 법으로. 사법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찜찜, 입법부는 법을 그렇게 자명하게 하면. 행정부는요? 찜찜한 집행이 아니라 자명한 집행. 사법부는요? 찜찜한 판결이 아니라 자명한 판결. 언론은요? 찜찜한 어떤 논평이 아니라 자명한 논평. 뭐, 다 됐죠? 찜찜한 걸 자명하게. 국민들은요, 삶에서 찜찜한 거 있으면 나라에다 양심 신문고를 만들 테니까요, 저희가 양심 콜센터에 전화하세요. 찜찜합니다. 지금 너무 찜찜합니다. 제보하세요. 공익 제보자를요, 확실히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작동할 겁니다. 다 그게 찜찜한 일 아닌가요? 양심에 걸려서 얘기했는데, 그거를, 양심 선언한 사람들만 불이익 당하죠.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죠. 그게 찜찜한 거죠. 자명하게. 그런 사람들, 제보자들의 처리도 자명하게. 그래서 공익을 위해 제보한 사람들은요, 나라 살리는 큰 애국지사예요. 그런 양반들 대접을 못할 망정 피해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찜찜한, 나라, 왜냐, 공익 제보자를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온몸에 말다 내세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뇌로 정보가 올거 아닙니까?
그걸 다 원로를 차단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신호가 안 와요. 망가져가는데 신호가 안 와요. 아프다고 신호 보내는 사람들이 공익 제보자예요. 지금 아프다고. 어딘가에서 아프다고. 나라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제보해 준거 아니에요? 자기 불리익 감수하고. 그런 양반들, 우리 나라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딘가 아프다고 신호를 안 보내주면 우리 몸에서 우리 아픈지도 몰라요. 그럼 거기 방치하다가 나중에 몸 전체가 죽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런 게 원리입니다. 기본. 생명체를 살리는 원리예요. 똑같아요. 우리 한 몸이 살라고 해도 찜찜한 걸 자명하게. 이해되시죠? 이게 공부 다 정리됐죠? 오늘 공부 제가 다 해드렸어요. 예전 선비글 좀 읽어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우리의 막 이런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에요. 야, 어느 시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전에 제가 준주성범 읽어드렸죠. 서양에서 나온 천주교 문헌. 똑같아요. 제가 무슨 조선 선비가 쓴줄 알았어요. 늘 깨어 있고 똑같아요. 늘 깨어서 일 없을 때 하느님한테 집중하고 일 생기면 영적 식별 능력을 동원해서 하느님 뜻에 맞게 하느님 보시기에 좋게 일을 처리하잖아요. 내 뜻에 좋게가 아니라 하느님 뜻에 좋게. 그거 어디 선비랑 그 차이가 있나? 서양 선비들이죠. 수도자들은 서양 선비들이죠. 우리나라 선비들은요, 동양의 수도자들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티벳의 림포체 귀한 줄 알고 우리나라 선비들 귀한 줄 모르시는 분들은 공부 헛하신 거예요. 예. 티벳 못지않게 우리나라 옛날 선비들이요, 선비들 문화가 제대로 돌아갈 때는요, 아주 융성했어요. 거기 사원이 있으면 우리는 사원이 있었죠. 거기 사원을 막 화려하죠. 대단해 보이죠. 그럼 돈을 많이 뜯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돈 내야 그게 화려해지지. 그냥 화려해집니까? 우리나라 사원들 볼품이 없어요. 정말 밋밋해. 여기 관광 상품도 되기 힘들어요. 너무 밋밋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가치 있는 거죠. 누구든지 와서 공부하게 했지. 여기서 치장하고 이런 데 집중 안 시켰다는 얘기죠. 우리 선조가 했던 거 좋은 것도 좀 이해하실 줄 알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런 게 보이는데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요. 옛날 어른들 잘한 것도 안 보이고 잘한 것도 못한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정도 지금 우리나라 철학자들 중에 이 정도를 실험을 통해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포조조익이라고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시죠. 그런데 조선 선비 제가 예전에 낼때이 양반 글을 꽤 많이 소개해 드렸어요. 평생 마음 공부에 아주 이렇게 답을 얻으신 분이에요. 조선 중기 때 분인데 아주 도를 얻으신 분이에요. 보세요. 태계 일국만 알지 마시고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비들이 계셨어요. 그 조선 선비 책에 다 있던 글입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선 선비 에게 배우는 마음챙김의 지혜란 책을 제가 다시 지금 다듬고 있어요. 틈날 때마다 다듬어서 또 불헌관 책으로 내드릴 건데 양이 너무 불어가지고 지금 걱정이에요. 두 권을 쪼개야 되는지 안 그러면 두껍게 한권 내야 되는지. 예전 조선 선비에게 배우는 마음챙김의 지혜는 마음챙김이라는 관점, 깨어있음의 관점에서만 다루는데 이렇게 이 선비들의 전체 공부를 다 설명하려면 양심 얘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요즘은 딱 양심 얘기하기 좋게 저희 학당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발표해서 최근 발표한 성과들을 조선선비 책의 접목에서 책 내려고 하니까 주제가 마음챙김에서 양심으로 간 거죠. 조선선비에게 배우는 양심의 지혜 뭐 이런 제목으로 하나 제가 그 재료들은 비슷한데 거의 조선선비 책에서 다뤘던 재료들인데 해석을 제가 다시 달리하고 있습니다. 뭐 그때 이미 좋게 해석된 것들은 안 건들고 양심 얘기를 넣어야 될 부분들은 다 넣어가지고 다듬었어요. 그래서 다시 쓰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요 대목들은 꼭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모든 성현들이 닦은 공부라는 이제 제목의 글이 있는데 우주가 생긴 이래로 성현들의 공부라는 것은 단지 뒤섞이고 어지러운 것, 그 찜찜한 거죠. 그걸 잘 다스려서 제자리를 찾게 해주는 것일 뿐이다. 자명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다. 멀리 천하를 가지고 말해보더라도 천하의 백성을 다스릴 때 교화하기도 하고 징벌하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처벌하기도 하되 결국 그게 왜 그러는 거죠? 왜 하는 거죠?
뒤섞이고 어지러운 것을 다스려서 바로잡으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해되시죠? 홍익당의 정책은 뭡니까? 예, 뒤섞이고 어지러운 찜찜한 것들을 자명하게, 합당하게, 양심에 합당하게 바꿔놓으면 그만이에요. 우리 양심에 딱 합당할 정도로 바꾸면 되지 오버해도 안 돼요. 오버해도 안 돼요. 이해되시죠? 이념에 도취되다 보면 오버를 해요. 양심이 멈추라는데 더 가요. 왜? 자신의 논리에 취해 있는 거예요. 자신의 편견에 취해 있으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꼭 양심 같은데 양심이 아니에요. 사이비들이 많아요. 양심 같은데 양심이 아니에요. 말은 그럴싸한데 그게 우리 양심에서 찜찜하다고 하는 선까지 가버린 것들이 많아요. 그 경계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어디까지 자라나요? 양심이 합당하게요. 지금 여러분 역량에서. 근데 글 보고는 막 너무 오버해서 이래야 효도지 하고 집에 가서 괜히 막살 잘라서 드리고 막 어디서 막 그런 게 효도도 하고 배워서 말이 됩니까? 이해되시죠? 예. 어디서 극단적인 사례를 듣고 이게 옳다. 진짜 내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내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잘수 있나 해서 집 팔아가지고 갑자기 가난한 사람 돕겠다고 하면 가족들이 죽어나죠. 그래서 이런 게 도에 넘어선 행동들을 우리가 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양심으로 그걸 착각해서. 양심은 그게 아닙니다. 모두 살리는 길이에요. 양심에 흡족하다는 선이 있어요. 그 양심의 신호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자명하게 들으면 돼요. 양심의 신호를. 양심의 신호를 못 듣고 자기 논리에 취하니까 오버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하거나. 그래서 과부족은 다 양심에 안 맞는 겁니다. 딱 양심에서. 언제까지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돼요? 양심에서 자명하다고 하는. 온 국민이 봤을 때 양심에 흡족하다고 하는 선을 향해 가면 돼요. 또, 흡족하다고 한 선을 성취하고 나면 또 찜찜한 게 나오겠죠. 그때 또 자명한 걸 추구해 가면 돼요. 한목에 다 된다는 게 없어요. 늘. 지금 찜찜하다고 느껴지는 거를 바로잡고 나면요. 또 새로운 찜찜함이 등장합니다. 그걸 또 고치고. 그래서 늘 찜찜한 걸 자명하게만 고쳐놓으면 돼요. 찜찜한 게 발각되면 자명하게 바로잡겠다. 이겁니다. 저희 홍익당의 정책도 그겁니다. 찜찜한 게 발각되면 자명하게 고쳐놓겠다. 그러니까 온 국민 여러분이 찜찜하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찜찜한 걸 해결하는 방법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저희가 잘 모아서 진짜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생각이 아니라 온 국민이 봤을 때 자명하다. 온 국민이 봤을 때 찜찜하다 하는 거는 그걸 감안해서 정책을 짜면 됩니다. 그 현실을 바로잡으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서로 소통해 가면서 가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왜냐? 지금 저한테까지는 그 정보가 전달이 안 돼서 제가 안 찜찜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홍익학당 강의 보시다가 저 양반이 나는 찜찜해 죽겠는데 저 양반은 저걸 모르고 잘안 찜찜해하고 잘 사네? 그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는 그 찜찜함에 대한 정보를 저희한테 주세요. 그럼 저희도 그 정보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찜찜해지겠죠, 같이. 쉽죠. 우리 양심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을 찜찜하게 했던 그 정보가 보편적으로 양심을 자극하는 내용이라면 저희가 봐도 같이 찜찜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하다 보면 온 국민이 찜찜해야 할 일인데 지금 온 국민이 그 정보를 못 접해서 찜찜해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접하면 찜찜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홍익당에서 뭘 하자고 했나요? 온 국민한테 첫째 양심 가르쳐주고 두 번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자고요, 서로. 내가 정보를 저희가 다 알고 있지 않아요. 온 국민이 서로 도와야 돼요. 자기만 알고 있는 정보 좀 내놓으세요.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온 국민이 공유하면 다 같은 양심의 작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내면에서. 그때 그 양심의 소리를 구현하면 돼요. 이거 3박자만 맞추면 됩니다. 양심 각성. 항상 한 개인도 똑같아요. 양심 각성, 올바른 판단, 그리고 올바른 실천. 이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나라도 그렇게 움직이면 돼요. 그게 찜찜한 걸 자명함으로 바로잡는 법입니다. 나라는 그렇게 한다 치고요. 보세요. 그리고 가깝게 한 몸을 가지고 내가 말해 보더라도 일을 할때 마땅히 바르지 못한 것을 다스려서 바르게 하고 일 처리할 때 찜찜한 걸 바르게 하고 몸가짐, 즉 언행이죠. 말하고 이렇게 행실을 싸납고 거만한 게 있으면 남한테 행실이요. 내가 좀 잘못된 행실 하는 게 있으면 바로잡아서 자명하게 하고 이게 좀 구분했네요. 말을 한번또 했네요. 자, 몸가짐은 이제 행실만 보시고
말도 마땅히 비루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것들. 말 함부로 하고 다니는 거 있으면 그거 어지럽고 뒤섞인 거잖아요. 바로잡아서 자명하게 하고 의리에 마땅하게 말을 하도록 하고 마음가짐도 마땅히 어지러운 것은 다스려서 고요하고 편하게 산란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지금 잡념이 지금 마음에서 놀고 있으면 그좀 내려놓고 고요하고 편하게 만들어 보는 거. 이게 그냥 공부의 전부다. 이게 성현들이 했던 공부다. 그리하여 천지간에 멀고 가깝고 크고 작고를 막론하고 다만 옳지 못한 것을 다스려서 올바르게 바로잡았을 뿐이다. 이게 수행이다. 이게 참 수행인데 요즘 수행이라 그러면 세상을 버리고 산에 가서 힐링한다고 앉아서 모든 걸 비우고 있으면 편해지죠. 그게 진짜 바로잡고 편해진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진통제만 맞은 겁니까? 치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잡아야 치료지. 진통제로 판단 중지에 오래 있다 보면 알딸딸해집니다. 진통제 맞은 거랑 똑같아져요. 그거를 힐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그 힐링의 토대긴 해요. 토대긴 해요, 거기가. 근데 거기서 힐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근본적 치료를 시작하시라. 나쁜 게 아니고 거기에만 너무 취해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알딸딸해지면 뭔가 좀 처연해지고 고통으로부터 조금 초월이 되면 역으로 이제 현상계를 바로잡을 준비가 돼 있는 거니까 현상계를 그런 공정한 시각, 초연한 시각으로 바로잡아 보시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글도 또 짧은 글 하나 있어요. 낮이나 밤이나 항상 깨어 있어라. 선비들 공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붙잡는 공부, 마음을 잘 챙겨서 늘 깨어있게 하는 공부예요. 보세요. 일 없을 때는 양심각성, 일 생겼을 때는 양심실천. 이게 다 몰입이죠. 몰입한다는 게 깨어있는 거고 마음을 잘 모으고 있는 거죠. 이게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기는 공부는 낮에도 멈춰선 안 되고 밤에도 멈춰선 안 된다. 낮이나 밤이나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고 앉아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누워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행주자와라 그러죠. 길을 걷거나 멈춰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간에 항상 마음을 챙기고 있어라. 지금 여러분 앉아서 제 얘기 듣고 계실 때도 마음 챙기세요. 제 얘기 듣는데 더 마음을 모아 보세요. 딴데 마음 못 가게. 모른다 하시고 듣는 행위에 집중하시. 모른다 하시고 일체를 모른다 하셔도 깨어나지만 한 가지 주제에만 몰입해도 깨어나죠. 숨 쉬는 거에만 이걸 주제로 몰입해도 깨어나고. 한 가지의 마음을 모으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만약에 육체 노동을 하고 계시면 육체 움직임에만 몰입하셔도 돼요. 운동하고 계시면 운동에만 몰입해 보세요. 운동. 몸의 근육의 움직임에만. 그러면서 운동하시면 훨씬 깨어서 운동하십니다. 즉, 마음 챙김은요, 매 순간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영화를 보고 있다. 영화 보는 일에 몰입하세요. 잡념이 일어날 때 모른다 하시고 보는 행위에만 몰입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느껴지냐면, 고요하고 순수한 마음이 느껴져요, 내면에. 하나로 잘 모여있는 마음. 그걸 느끼시면 몰입 잘된 거예요. 제가 몰입책에서 슈퍼의식 각성을 느끼라고 하는 게, 초연하고 고요한 마음이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으면 몰입이 잘된 거고, 산란하고 불안하고 조급해지고 초조하면 몰입이 안된 거죠. 몰입이 잘 됐다는 게 결국 내면에 참나가 드러나야 돼요. 고요하고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서 초연함이 흐릅니다. 뭐든지 몰입이 정확히 이루어지면 어떤 대상이든지 몰입을 하면 초연해져요. 즉, 한 대상에 몰입함으로써 결국은 내 참나를 얻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방편으로 써서 그래서 어떤 방편도 좋은데 항상 내면의 순수하고 고요한 그 깨어있는 마음이 늘 살아있게 만드세요. 마음이 지금 깨어 계십니까? 깨어있는 마음을 느끼시려면 강에 몰입하건, 호흡에 몰입하시건, 여러분의 현재 몸 동작에 몰입하시건, 정신을 산란하지 않게 한 가지 주제에 한번 마음을 모아보세요. 그럼 정신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집니다. 그때 그 고요한 마음의 핵이 우리 참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깨어있게 하라는 거예요. 선비들도 항상 그렇게 마음 관리한 겁니다. 호흡에 많이, 부처님도 호흡에다 마음을 모으셨죠. 호흡에 마음을 모음으로써 깨어 계셨던 거예요. 이 호흡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호흡에 마음을 주니까 마음이 하나로 깨어나게 됐던 거죠, 항상. 숨안쉴 때는 없으니까. 보세요. 낮에도 숨 쉬고, 밤에도 숨 쉬고, 길 걸을 때도 숨 쉬고, 멈출 때도 숨 쉬고, 앉을 때도 숨 쉬고, 누웠을 때도 숨 쉬었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제일 보편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호흡에 몰입하면은요, 우리는 매 순간에 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호흡도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깨어있는 마음 자체를 나중에 그냥 바로 붙잡으셔도 되죠. 그냥 바로 깨어있는 마음인지 아닌지 바로 점검하시 들어가도 돼요. 노련해지면. 근데 처음에는 밖에 대상 하나를 잡는 게 좋아요. 주제로. 호흡이 제일 보편적인 명상 주제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전 성현들이 다 호흡을 중시한 게숨안쉴 때는 없으니까 호흡에 몰입함으로써 또 숨이 고요해지면 몸과 마음의 반응이 바로 오니까 호흡과 몸과 마음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아주 좋은 명상 주제로 항상 썼던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 아주 중요한 얘기. 아까 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선비들이 어디까지 정리하고 계셨는지 보세요.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선에 도달하라. 이 글에는요. 성현들의 공부는 이분들은 이분은요. 진짜 성현되고 싶어서 공부하신 분이냐. 오로지 관심사가 성현들이 어떤 공부했냐예요. 성현들의 공부는 모든 일에서 반드시 제1등이 되기를 추구하였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분들은 추구했고 진짜로 1등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이런 말이 어디 나와 있냐? 이른바 대학에 이렇게 나와요. 최고의 선에 머물러라. 그럼 1등 하라는 얘기죠. 최고의 선을 하라. 선에서 1등 하라. 또 대학에 이런 말이 나와요. 지극함을 쓰지 않음이 없다.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럼 최선이 매사에 그 순간에 제일 1등 되는 짓을 하라는 얘기죠. 최고의 선을 하라는 거예요. 선 중에 1등 되는 선 하라. 역량이 허락하는 한 최고의 선을 하라. 그럼 1등 되라고 한거 아니냐? 이거죠. 그 다음 이 얘기래요. 사물과 접하고 대응함이 없을 때, 일이 없을 때요. 사물을 지금 만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물과 안 만나고 대응할 필요가 없고 뭔가 선택할 일이 없을 때, 보이거나 들리는 일이 없을 때, 이때는 이 마음을 고요히 안정시켜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 제1등이 되는 일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물과 만나지 않고 보이고 들리는 일도 없을 때는 뭐 하라고요?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움직이지 않게 안정시키는 게 1등 되는 공부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일 없을 때는 깨어 계시는 게 최고의 선입니다. 일반인들은 일 없을 때못 깨어 있어요. 막 인터넷도 더 봐야 되고, 막 관리해야 될, 페북도 관리해야 되고, 지금 막 마음이 급해요. 혹시 뭔가 더 재밌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TV에서 지금 재밌는 게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잡념이죠. 그래서 참나에 몰입을 못 해요. 그 귀한 참나에 몰입을 못 합니다. 요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안정시키는 게 최고의 공부요. 일이 있을 때는요. 사물과 접하고 대응해야 할 경우에, 뭔가 사물에 대응해야 할 경우에는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것이, 즉 희노애락의 감정을 쓰는 것이 지극히 양심에 합당하도록 하는 것이 제1등의 수준이 되는 공부다. 움직일 때는 자명한 일을 택하는 게 최고의 공부다. 됐죠? 매 순간 1등하기. 일 없을 때 1등 먹는 법. 그냥 가만히 몰라 괜찮아고 깨어 있으면 돼요. 일 생겼을 때 1등 먹는 법. 양심이 시키는 대로만 일 처리하면 돼요. 모든 일에서 다 그러해야 한다. 항상 마음이 고요할 때는 늘 깨어 있게 하고 양심 각성을 이루고, 마음이 움직일 때는 자신만이 아는 마음 자리, 자기 속마음을 잘 신중히 하는 거, 양심에 손 들어주는 거예요. 왜냐? 이게 남이 몰라요. 자기 속만 아니까 자신만 아는 자리라고 해요. 속마음을. 그 속마음상에서 양심에 싹이 났는지 욕심에 싹이 났는지 분간해서 욕심의 싹은 뽑아버리고 양심의 싹을 응원해 주는 게 양심의 실천 공부입니다. 이것이 제1등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어떠세요? 글세편 안에 다 있죠. 조선 선비 이런 글 100편 뽑아놓은 게 조선 선비 제 책이었어요. 예전에. 이런 좋은 글만 선비들 글에서 100편 뽑아서 설명해 놓은 게. 그래서 또 다시 제가요, 잘 정리해서 또 출간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마음 공부 원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